순수 헛디딤. 아니 이거 순수 줄 거면은 이거 대놓고 대갑 주 가라고. 근데 보스는 왜 슬라임이죠? 뭐 몰라 이씨. 그지 같은 게. 로그라이크 게임 메모리 보랏빛 불의 정령. 이제 카드 제거 VFX 생겨가지고 카드 지울 때 볼만합니다. 독재 칼질. 아, 소순. 걔도. 모색 카드도 희귀도에 따라 똑같지 않을까요? 줘본 적은 없는데. 버티딤 너무 좋고. 잔상? 잔상. 잔상별. 오리아르콘 순 모래시계 간유물들 줄줄 나오는 거 봐라. 아 잔상 오리아르콘? 젠장! 게다가 잔상뿔이어서 전혀 쓸일 없어. 오리아르콘 받으면 안 됐었는데. 시너지 미쳤다. 똥 공격, 신경독 받다죠. 근데 이거 보스 못 잡을 것 같은데. 힘포션 먹으면 잡으려나? 갓갓독. 얘도 갓갓독이 아닙니까? 너무 좋고. 약화 포션. 내장해체. 고개. 고개 순수 갈수 있죠. 그리고 좀 비슷한 거, 괜찮은 거좀 나왔으면 좋겠다. 괴물이 돌아옵니다. 유물을 찾았습니다. 소리 없이 탈출했습니다. 케이드. 헛디딤이 열일했네요. 폭주 머다논. 순수 있고 고개 있고 개도 있으니까 머다논 하나 쓸까? 태양계 모형으로 전략과 반사신경 찾아보죠. 관로 감사합니다. 메모리 꺼지고, 제비, 비타 꺼지고, 단검 투척, 환영살인마 구르기 꺼져.
비타 들고 갈까? 아니야, 저거 칼질 집었으니까 전략가 반사신경이나 나오지. 걔도 강화하고 상점을 좀 많이 볼까? 상점 두 개에 불 하나 봐도 될 것 같은데. 상점에서 빨리 저거 찾아야지. 전략가 반사신경 이런 거 찾아야지. 아, 뭐다던 가게였구나. 아, 신경독 너무 좋다. 이게 카드지.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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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제비 빨리 뽑아서 대단원 쓰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걔도 또 나와버렸다. 이게도? 아닌데. 걔도 하나 넣고 두 장 지우는 게 더 이득이겠지. 대단원 덱이니까. 대단원 덱답게 가겠습니다. 신속 포션 하나 써놓으면 엘리트 잡기 편할 것 같은데. 근전도 좋지만 일단 제거부터 합시다. 6장. 고개가 4장이지. 6장 돌리면 7장이지. 3장만 돌려놓을까? 아니, 다 돌릴까? 잔상 쓰고 돌릴까?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한 대 맞으면은 대단원 발동함. 근데 아픔. 제비뿔. 아니, 미친, 제비 샀는데 제비뿔 나왔어. 근데 제비뿔은 거르기가 좀 그런데. 이제 비출구 이런 거 나와주면은. 아씨. 이게 아닌데. 그냥 좁혀서 잡을 거예요. 아무튼
예비. 한장 계산. 죽었나? 인범님 반갑습니다. 과연 예비가 나올 것인가? 역시 똥겜. 장하다. 장하다, 김술더스. 제비 신속 포션 되죠. 근데 여기서 신속 포션을 뺀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죽겠죠? 하약먹은 칼진님이시네. 흐접색. 꼴 좋다. 하얀 먹은 색. 데미지 초라한 거 보소. 김칼제시. 찌르는 힘이 많이 약해지셨군요. 거참 유감입니다. 아, 잠만. 못 쓰겠는데, 이번에? 못 씀. 됐다. 칼질색, 아유, 쯔쯔쯔. 흐접색. 아니, 제비뿔 두장 나왔어? 아니, 괜히 제비 샀네. 칼진은 버텼는데 여기서 죽겠네요. 걔도 1개도 2개도 2개도 1개도 걔도 1 걔도 2 걔도 하나만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중에 전략가가 나오면 2개도가 당연히 좋은데. 전략가가 나올까? 이게도 맨날 같이 잡혀서 사람 빡치게 하는데. 저희가 하면 강화할 시간은 있겠지. 고기니까. 걔도 극혐. 빠졌지. 빠져가지고. 괜전님 그립습니다.
순수로 다섯 장 지울 때가 제일 좋더라. 걔도 걸으니까 아싸 지금이구나 하고 나왔네. 아, 대단한 자식.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오, 왼오, 오른쪽. 에이, 젠장. 왼쪽 갈걸. 따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차. 나만 필살기 쓰려고 했는데. 아, 내 전작가 임마. 무력화는 나가 있어. 펜촉 모아다 놓은. 아, 이 맛이야. 이 맛에 사일런트 합니다. 이 맛사. 0코백딜 사기 카드 아니야. 주, 아님. 민트쿤님 반갑습니다. 아드 빠따 주시바 말이라고. 아드 빠따 주시바 아빠치. 아스트롤랍 해도 되겠네요. 손목검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손목검 같은 쓰레기 쓸 바에 아스트롤랍 쓰지. 타타타 하면 되겠죠. 타타타 유리칼 똥 공격 튕겨내기. 튕겨내기 하나 건졌네. 똥공격이랑 유리칼은 순수가 지워줄 것입니다. 저 빌어먹을 똥공격은 상점 가서 바로 지워야겠다. 똥공격은 못 참겠다. 아이, 상점 여기 있는데 여기 가야 되죠. 이 게임 이래서 안 됩니다. 아, 화상. 나 참. 방심했다. 똥공격 5번이면 1단 뭐다던 이러고요? 그러니까 안 쓰죠. 망단? 구르기?
제비 두 개면 괜찮아. 전략가 빨리 돌리게 하지. 순수 하나 더 찾을까? 어, 진짜 나온. 요요용. 아이 저 아니 서순. 아이 뭐 서순 좀 할 수도 있지. 신경독이랑 시계로 때려잡아야지. 모드 한 패 나온 거 있어요? 갓집 비단. 슬라임은 했었고요. 뚜비. 벨놀림. 네, 놀림발. 발돌림은 진리입니다. 네, 미친 현두미들 빡공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이게 게임입니까? 독업진이라서 조금 힘드네요. 귀집 삐뿔. 아, 고개는 하나 더 넣을까? 근데 고개 두 장. 그래, 순수 빨리 쓰려면 고개 두 장을 쓰자. 발 돌린 강화일까? 고개 강화일까? 아드 강화일까? 아드 강화해서 밑작업 조금 더 빨리 하자. 망할 놈의 자식. 응, 불가침. 어씨, 잘못 버렸다. 꼴 보기 싫어서 버려버렸네.
킹짱크림 간략가. 간략가 하나 더 넣으면 이제 무한이지. 아휴 허디림. 핸드 개말리네. 역시 슬더스답게 말리네요. 여기서 안 말리면 슬더스가 아니지. 아, 덱 깔끔하게 지워지네. 아, 민초 도너님 반갑습니다. 고기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순수로 지울 수 있으니까. 덱도 28장이고. 아, 나중에 제가 더 불쌍해질걸요. 절대 보스가 불쌍할 일은 없을겁니다. 아씨, 안 쓰고 넘겼네. 병법사 드로우 관련된 포션을 꼭 좀 잡아가는 게 좋을 텐데 잘 나와줄란가 모르겠습니다. 쟤도 너프 먹었는데 꼴랑 2 너프 먹었어. 왜 한 거지? 뭐 그게 너프야? 네, 너프하는 척만 한 거 아닙니까? 석재 달력도 2 버프 하더만 이 맞들린 맞들렸네 이거.
구르기? 아, 뭐 제비 두 갠데 말리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거합니다. 이거 골라야 저기서 하나 더 지우지. 그냥 풀 서비스 받을까? 풀 서비스 받고 옆에 일반 목표로 갈까? 상점은 다음 층 가고. 아니야, 제거하고 일단. 은배야. 고기가 고개네. 빼꼽님 반갑습니다. 아, 그지 같은 겐. 잔상도 안 쓰고 넘어왔네. 아이 미친. 아이. 와, 치코리타 역시 풀 포켓몬이야. 다음 층 상점 가서 지우면 되죠. 일반 못 보자. 아, 근데 일반 못 봐서, 아, 고기, 아, 고기 갖고 오자. 그 아마기랑 누가 더 재생 잘하나 한 해볼까? 니가 그렇게 재생 잘해? 풀 포켓몬이라 회복 잘함. 뭐다 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 없는 카드 지우는 게 중요하지. 아, 허티팀 지워야 되는데. 고개 남겨놓고. 아, 근데 밑작업 너무 오래 걸린다. 포션 빨로 버텨야 되나? 근데 창방패에서 체력이 남을란가 모르겠네. 심장전이랑 달팽이는 괜찮을 것 같고, 저 앞에 있는 흙옷에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창방패 4곡에 갈까? 수직과 점수 받고.
아닌데, 사해하면 또 말리는데. 이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 사해는 말릴 수밖에 없어. 쌍방패는 맞아야 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죽여야. 몸 맞아야.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갔군. 확실히 지금 보면은 사해는 좀 에바고 이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달팽이 좀 꺼졌으면 좋겠다. 꺼졌네요. 달팽이 걔가 질것 같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됐나? 이번 턴에 끝내야 제일 깔끔한데. 아이고, 실수했다. 아, 내 고기가. 퍼펙트를 하도 못해서 점수가.
무게가 제일 나으려나? 요거 강화해야 상태 이상 지우기 편할 것 같긴 해. 제거가 제일 낫죠. 지금도 첫 턴에 말리면은 고래 보는데. 고기각이네. 됐다. 저유물 총매 필요 없고 내장에 채 필요 없고 와 핸드 또라이가 지나왔네. 풀속성 사일런트 역시 풀포켓몬. 아니 근데 핸드 너무 또라이같이 나온거 아니에요? 아 일단 퍼즐 볼수 있네. 다음 턴 저거 상태 이상만 5장 잡힌다. 극혐. 하지만 나는 피가 차지. 재생 왜 이렇게 많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첨탑이 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중제비 돌면서 120회를 하는 미친자로 만들었어. 그러고 보니 발놀림도 강화 안돼 있네. 별 필요 없긴 한데. 여기가 요양원인가? 체력이 찬다. 심장 언락은 다 다른 캐릭터 세계로 다 깨면 돼요. 드롭 파일 안 꼬이게 해야 되는데. 캐릭터 3개 다 깨셔야 합니다. 방어 쌓기 귀찮네. 자, 뽑을 카드 더미 관리하고. 펜촉. 우와, 과로님 활용하기 어려운 대단원대 사이클 돌리는 모습 굉장히 멋있어서요. 근데 유물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포션 같은 유물은 뭐죠? 저유물이라는 유물입니다. 효과는 피가 담긴 병이고요. 후원 감사합니다. 재생 시계했다. 곡이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줘서 일 엄청 많이 했어요. 개꿀. 끝.